안녕하세요, 루크플러스입니다. 오늘은 데일리 비디오인데, 호주 초등학생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.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날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있고, 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지나면은 계약을 하는데, 계약을 하면 새학기 때 필요한 제품들, 뭐 필요한 그 뭐라 그러죠?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뭐 학용품이라든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, 준비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서,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문방구에서 구입해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, 호주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한 방에 다 삽니다. 리스트를 쭉 줘요. 학교에서 리스트를 쭉 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한 번에 필요한 준비물들 쭉 사서, 뭐 연필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, 좀 이따가 한번 리스트는 보여드릴게요. 그런 걸 한 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에 그냥 제출을 해버립니다. 제출을 해서 이제 학교 교실에서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뭘 가졌네, 누구는 비싼 걸 사고,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죠. 어차피 갖다 주면 전부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고,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보통.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빅W, 케이마트, 뭐 타겟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가서 구입을 해도 되는데, 현재 빅W에서 뭐 다 세일을 하겠지만,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 백투스쿨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쇼핑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저는 이러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, 쇼핑센터에서 만나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구입해보고, 가격도 얼마 정도가 될지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학교를 보내실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공유하면 정보가 공유가 되겠죠. 그럼 이따가 빅W에서 만나겠습니다. 빅W에 도착했습니다. 보면 백투스쿨 써있죠. 준비물들이 쭉 있어요. 여기 쭉 있는데, 학교마다 당연히 조금씩 다르고, 학년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다고 합니다. 제 준비물만 판매하는 섹션이 따로 마련돼 있고, 준비물을 보면은 A4 공책, 이게 그 다음에 폴더, A4 담을 수 있는 투명색 폴더도 한 사람당 3개씩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3cm 자, 그 다음에 색연필, 그 다음에 빨간색, 검정색 볼펜, 그 다음에 형광펜, 연필, 지우개, 연필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구입을 할 거고, 지금 없는 게 애들 다이어리를 요구하는 다이어리가 현재 없어서 다른 데서 사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미술할 때 입는 그 앞치마 그것만 구입을 하면은 원하는 재료는 전부 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. 다이어리는 작년에 안 샀는데 처음 사는 것 같아요. 스튜 다이어리에서 날짜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를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네요. 이런 것도 하나 구입하셔야 됩니다. 53불로 하는데 여기서 뭐 물 사고 뭐 해서 17불은 빼야 되니까 대략 한 35불 정도 준비물 사는데 썼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